가수 김다현은 가요 무대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여 일본에서 곧 발매될 새 노래를 선배 김동건에게 들려주는 특별한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노래를 들은 직후 김동건 선배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노래가 정말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김다현의 노래와 목소리가 트로트의 전설 나훈아를 떠올리게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김동건은 이 곡은 정말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다현의 목소리는 나훈아처럼 강렬하고 깊은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계의 전설인 나훈아를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명망 있는 선배의 칭찬은 김다현에게 매우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포럼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나훈아와 김다현의 목소리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김다현이 독특한 노래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나훈아와 유사한 감정을 전달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친근감과 향수를 느끼게 한다고 평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끊임없이 토론하며 김다현이 트로트의 전설 나훈아의 완벽한 후계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칭찬과 비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만들었고 많은 팬들이 김다현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다현처럼 겨우 15살의 어린 가수가 트로트 음악계의 거장 나훈아와 비교되며 인정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취입니다. 이는 그녀의 재능과 노력이 없게 선배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김다현은 겨우 15살이지만 나훈아가 남긴 음악적 가치를 이어받아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티즌과 팬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대중들에게 더 많은 고품질의 트로트 음악을 선사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전설과 비교되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다현의 재능과 결단력으로 인해 그녀는 그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